네, 혹시 그 구글 커랩하고요. 그 연결이 끊어지신 분들은 여기 다시 재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C본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예제 데이터 셋들 중에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예제 데이터 셋을 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고요. 출력을 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의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전체 로우의 개수는 891개, 그리고 컬럼의 개수는 15개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15개의 컬럼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도 일부 말씀을 드렸죠. 요약 정보는 인포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거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고요. 여기에 보면 inf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이거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내용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891개의 로우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range 인덱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890까지 1씩 자동으로 증가하는 숫자들로 로우의 인덱스가 매겨져 있고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5개가 있고, 컬럼에도 그 숫자 인덱스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자동으로 매겨지는 0번부터 14번까지 숫자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문자로 되어져 있는 레이블이 있죠. 그거를 컬럼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컬럼 이름이 이렇게 14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시면은요. 대부분의 컬럼들은 널인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전체 로우의 개수와 널 카운트의 개수가 동일하죠. 뭐 생존자 숫자라든가, 그 다음에 객실 등급의 숫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별도 마찬가지고요. 성별도. 근데 몇 개의 컬럼들에 대해서는 널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이. 나이가 조사가 되어져 있는 그 승객들도 있고, 나이가 조사가 되지 않은 승객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714개만이 널이 아닌 개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략 177개 정도가 되겠죠. 네. 177개 정도, 177명 정도는 나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없고요. 그래서 나이 부분이 지금 그 널인 게 조금 17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널인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제가 데크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데크라고 하는 부분이 또 널이 굉장히 많아요. 이 경우에는 거의 690개 정도의 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그런 컬럼인 거죠. 그래서 그 분석을 하거나 머신러닝 같은 그런 작업을 할 때에는 데크라고 하는 컬럼은 아예 빼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들이 정수인 것도 있고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문자열을 의미하고요. 플롯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수. 그 다음에 카테고리 타입은 범주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카테고리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불이라고 하는 타입은 true나 false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를 불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불 타입도 있고, 카테고리 타입도 있고, 문자열 타입도 있고요. 정수나 실수 타입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타입들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생존자 숫자와 사망자 숫자는 한꺼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두 개의 컬럼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신데, Survived라고 하는 컬럼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Alive라고 하는 그 컬럼을 이용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줘야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이타닉,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옆에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컬럼 선택하시냐면, 아까 Survived가 제일 처음이었었죠. 그쵸? 네. 서바이브드. 이렇게 하시면 그 생존자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용하시면 0이 549명이라고 나오고요. 1이
342명이라고 나오죠. 다 더하면 891이 될 겁니다. 맞죠? 네. 이거 다 더해주면 1, 9, 891 맞죠? 널이 없어요. 널이 없고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근데 0이 생존자인지 1이 생존자인지 좀 헷갈리죠. 네. 아마 그 사망자가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0이 사망자 숫자를 의미를 하고 1이 생존자 숫자를 의미를 할 텐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타이타닉에서 이번에는 컬럼 이름을 점으로 사용해 볼까요? 컬럼 이름 중에서 Alive라고 하는 컬럼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죠? Alive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옆에 Series라고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은 테이블 형태의 2차원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리즈는 컬럼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1차원 데이터를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value count 하시면 돼요. value count 두 개가 같은 결과를 줘야 돼요. 사망한 숫자 549명. 그러니까 alive, no란 얘기니까 생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alive, yes이기 때문에 생존했다라는 얘기일 거고요. 그래서 0은 그 alive, no. 그 다음에 1은 alive, yes.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컬럼이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찾으라고 했었던 겁니다. 물론 이거를 그 하나하나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죠. 조건식 이용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얼라이브 하나만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얼라이브 하나만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식을 쓰는 거죠.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 얼라이브 컬럼의 값이 무엇이랑 같은 거 yes 이러면 생존자죠. 네. 이렇게 하면 생존자들만 쭉 이거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거예요. 인덱스 연산자 안쪽에 조건식을 쓰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 연산자 즉 대괄호 안쪽에서 조건식을 써주면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을 찾아주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에 로우의 개수가 몇 개냐 342개다라고 하는 로우의 개수를 알고 싶은 거죠. 로우의 개수를 알아내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쉐입 그러면 로우가 342개 컬럼이 15개라고 나오죠. 여기에 인덱스 몇 번? 인덱스 0번. 그러면 이게 생존자 숫자. 여기에 있는 yes라고 하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 계산하는 함수 기억나세요? 리스트나 리스트의 원소의 개수, 문자열의 길이, 튜플의 원소의 개수 그거 알아? 랭스잖아, 랭스. 랭. 랭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넘겨버리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을 랭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 넣어버리면 이 숫자가 뭐냐면 로우의 개수. 이거는 설명을 드릴까요? 랭,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주면 얘가 뭐가 된다? 얘는 데이터 프레임의 로우의 개수, 로우의 개수를 나타낸다. 원래 랭이라고 하는 게 길이잖아요, 길이. 리스트의 길이, 문자열의 길이, 데이터 프레임의 길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로우의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숫자들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네. value count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사망자와 생존자의 숫자를 한꺼번에 찾으실 수도 있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랭이라고 하는 함수와 그 다음에 조건식을 이용해서 그 부분 집합의 로우의 개수를 찾는 방법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생존자 숫자만 딱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를 노우라고 바꾸게 되면 사망자 숫자만 숫자 하나로 딱 그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숫자를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리턴하는 값을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었죠. 네, 필요하시면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숫자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숫자는요, 이것도 value count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컬럼 이름이 섹스하고 그 다음에 그렇죠. 섹스랑 후 두 가지. 어떤 걸로 하셔도 돼요. 어떤 걸로 하셔도 다 좋습니다. 그러면 value count를 직접 쓸게요. value count를 직접 쓰면 타이타닉에서 어떤 컬럼을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꼭 기억을 못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컬럼 이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value count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남성이 577명, female 여성이 314명이라고 출력을 해주고요. 아까 후라고 하는 컬럼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이타닉 점 그 다음에 후 이렇게 하면 또 시리즈라고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alue count 같은 방법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이고요. 인덱스 연산자와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아니면 참조 연산자와 그 다음에 그 컬럼의 이름을 마치 변수처럼 이용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단지 후라고 하는 컬럼은 male, female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man, woma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여기 child가 또 따로 있군요. 아, 이게 완전히 같진 않군요. 그쵸? 예, 제가 그 완전히 그 전체를 이렇게 본게 아니어서 성별하고 후가 완전히 같은 건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지금 발견을 한 겁니다. 성별은 그 아동 여부 상관없이 아 child 여부 상관없이 male, female 남성 여성으로만 나눠져 있는 게그 sex라고 하는 컬럼이고요. 후라고 하는 컬럼은 그렇지가 않고요.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그리고 child. child는 남성 여성을 구별하지 않은 거겠죠. 아 이게 좀 다르네요. 네, 설명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서바이브드와 얼라이브는 같았는데 요거는 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겠네요. 후는 성별은 남성, 여성. 여기서는 성인 남성, 성인 여성, 그리고 아동 이렇게. 성인 남성 같은 경우가 여기가 맨이라고 되어 있고, 맨이라고 되어 있고, 성인 여성, 여성이 워먼으로 되어 있고요. 아동이 차일드라고 되어 있는 어린이. 몇 세를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 80몇 명이 나왔는데 몇 세를 기준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서로 다르게 되어 있네요. 다르게 되어 있고. 네, 요거는 맞죠. 요거는 0이 사망이니까 서바이브 노고요. 그다음에 1이 서바이브 예스.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거는 같습니다. 네. 세컨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어떤 내용들 나왔고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아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도요. 남성, 여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577명, 여성 314명, 그래서 합쳐서 891명 이렇게 요거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조건식 이용하셔도 돼요. 숫자를 여기 있는 숫자를 하나씩 꺼내겠다라고 하시면 value count는 그 결과를 시리즈로 돌려주죠. 결과를 시리즈로 주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 숫자 577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 그리고 314라고 하는 숫자 하나씩만 얻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은 부분 집합을 먼저 찾으시면 됩니다.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의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의 값이 우선 남성만 볼까요? 매일. 여기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있죠. 전부 다 소문자로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소문자로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하실 때도 전부 다 소문자로만 하셔야 돼요. 한 글자라도 대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결과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제대로 컬럼 이름들은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로우들이 하나도 안 나오죠. 이거는 대문자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소문자로 이렇게 써주셔야 원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성별 부분에 메일들만 이렇게 전부 다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자? 이 결과를 랭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다가 넣으면 개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577. 여기 577이었죠. 피메일은 여성은 여기를 피메일이라고만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객실 등급입니다. 객실 등급이고요. 등급도 변수가 비슷한 변수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정말 제 설명이 맞는 말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거짓말을 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는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P 클래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value count를 이용을 해보시면 1등급 216명, 2등급 184명, 3등급 491명. 아마 요거 다 합치면 891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까 널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P 클래스도 널이 없다라고 나왔죠. 만약에 해보시면 되죠. 491 더하기 216 더하기 184. 891명 맞죠? 네. 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하시면 그 891명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가 3등급이 먼저 나오고 1등급이 그 다음에 나오고 2등급이 나중에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값, 여기 개수를 센거 있죠. 이 value count. 카운트들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내림차순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싶다. 내림차순이 되지 않은 걸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sort라고 하는 아규먼트가 있었죠. sort. 이거를 기본값이 true인데 false를 주시면 돼요. false. 그러면 그래도 안 되네요. sort false가 안 되네요. 그죠? sort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문서를 좀 볼까요? sort 디폴트는 true인데 제가 이거를 false로 바꿨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는데 sort가 안 돼, 돼 버리네요. 그죠? 네, 자동으로. 그죠? 동작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불리언 값인데 true라고 하면 그 빈도수별로 정렬을 하는 거고 false면 빈도수별로 정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건데 동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얘는 뺄게요. 똑같은 결과 그냥 정렬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나중에 그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컬럼이 있었냐면 클래스 이름 중에서 컬럼 이름 중에서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었죠. 여기에 value count를 보시면 third 3이죠. 491명, first 1이겠죠. 216명, second 2등급이겠죠. 184명 똑같아요. 그죠? 요거는 다행히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pClass랑 클래스는 같은 변수였었습니다. 같은 변수였었고요. 자,
제가 여기에서 컬럼 이름을 사용을 할 때 이거를 왜 제가 여기다가 점 클래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못 써요. 얘는 안 돼요. 이건 에러납니다. 이건 에러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컬럼 이름을 컬럼을 찾을 때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점은 타이핑하기도 귀찮고 가독성도 좀 떨어져요. 컬럼 이름을 찾을 때 참조 연산자 쓴 다음에 컬럼 이름을 직접 쓰는 거는 뭐 타이핑하는 것도 쉽고 그 다음에 가독성도 좋아요.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거. 컬럼 이름으로 분명히 클래스라고 하는 컬럼 이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버리면 그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 키워드하고 헷갈려 버리니까 얘가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셔야 되고 문자열로 클래스라고 주셔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경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쓰는 거는 따로 안 해도 되겠죠? 예, 조건 연산자 쓰는 거는 뭐 pClass를 이용하셔도 되고 클래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pClass를 이용하실 때는 숫자로 비교하시면 되고 int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로 비교를 하실 때에는 문자열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열. 여기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씩 그 숫자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생존자 비율과 사망자 비율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우선 생존자 비율을 먼저 할게요. 생존자 비율, 그 다음에 사망자 비율 따로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자 비율은 제가 무엇을 계산하기를 원한 거냐면 생존자 숫자를 전체 승객 수로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럼 아까 생존자 수만 우리가 따로 찾아보면 생존자 수만 따로 넘버를 보통 NO라고도 많이 합니다. Alive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아까 찾았던 건데 아까는 변수를 만들지 않아서 여기서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live는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에 Alive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여기에 값이 Yes이면 생존자예요. 그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300몇 명이었죠? 아,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무엇까지 선택을 해야 되냐면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되죠.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찾아버린 거기 때문에 342개의 로우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 돼버리는 거고, 숫자를 알고 싶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랭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랭스. 이렇게 하면 34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 전체 승객수는 패신저라고 할까요? Alive's Passengers 이렇게 할게요. 얘는 그냥 랭하고 타이타닉 이렇게만 해버리면 되죠. 타이타닉.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냐면 생존자 숫자를 뭐로? 패신저 숫자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39% 정도 되네요. 반올림에서. 하필이면 38, 38, 38 이렇게 나오는군요.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네. 여기가 아마 891명일 거고 여기가 아까 300몇 명일 거예요. 그래서 300몇 명을 891명으로 나눈 그 숫자를 원했던 거예요. 전체 승객수 나누기 생존자 수. 그럼 이것도 뭐냐면 여기서는 사망자 숫자를 전체 승객 수로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망자를 찾아야 되겠죠? 사망자. 사망자 찾으려면 랭스 찾으면 되고요. 랭스는 누구의 랭스를 찾으시면 되냐면 얼라이브가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의 얼라이브가 노를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아까 몇 명이었냐면 500몇 명이었죠. 549명. 이거를 뭘로 나눠주자? 위에서 찾았죠. 여기서 이거 찾았잖아요. 그죠? 패신저. 패신저스. 이렇게 하시면 61%. 그죠? 요거 두개 합쳐주면 100% 나와야죠. 그죠? 0.38 더하기 0.61 하면 100% 나와야 돼요. 요거, 물론 뒤쪽에 뭐 오차 있으니 0.99 이렇게 되죠. 0.99999 이렇게 되니까 1.0이겠죠. 네, 아마 이렇게 찾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씩 숫자를 다 찾으셔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나눠주는. 되셨나요? 또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넘파이, 어저께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넘파이의 배열은요. 여기에 숫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숫자들이 있으면, 나누기 5.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나누기를 한다 그랬죠? 각각의 위치에 있는 모든 원소들끼리 하나씩 전부 다 나누기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면 요거 나누기 계산 결과를 하면 5분의 1이니까 0.2, 그 다음에 5분의 2니까 0.4, 5분의 3이니까 0.6,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네. 자, NumPy array가 그렇고요. Series는 NumPy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을 겁니다. 하지 않았나요? Series는 1차원 NumPy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NumPy 배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NumPy 배열의 값들만 알아낼 때 values라고 하는 속성을 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alive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요. 자, 이 alive라고 하는 컬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yes, no, yes, no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이거 series란 말이에요. series. 그죠? no와 yes들을 가지고 있는 series. 여기에 점, value, count, 이 결과도 뭐예요? 이 결과도 뭐냐면 이거 series예요. 549라고 하는 숫자와 342라고 하는 두 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예요. 그 시리즈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다? 레이블이 붙어 있는 시리즈인 거예요. 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넘파이의 배열은 뭐만 가지고 있다? 우리가 숫자 인덱스만 가지고 있는 그런 1차원 리스트고, 시리즈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0, 1이라고 하는 인덱스도 가지고 있지만 문자로 되어 있는 레이블도 함께 가지고 있는 실제로 값은 얘네들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쵸?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점 values라고 하면 뭐예요? 배열이잖아요.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values를 하지 않더라도 그 numpy 배열에서 사용했었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판다스 시리즈에서도 그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돼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전체 승객수로 나누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요거까지는 본 적이 있었죠. value count의 결과는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alive no, alive yes, alive no가 뭐500뭐몇 명, alive yes가 뭐300몇 명, 그렇죠?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이
배열이란 말이에요. 넘파이 배열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나누기 891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넘파이 배열은 어떤 식으로 나눠지느냐? 첫 번째 값을 얘로 나눠주고 두 번째 값을 똑같은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No가 0.61, Yes가 0.38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계산해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넘파이 배열에서 했었던 그 내용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 이해가 되세요. 시리즈의 왼쪽이 시리즈가 나오고 시리즈에 있는 원소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을 전부 다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존자 비율이에요. 생존자는 대략 뭐 한 38%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 반올림에서 한 62% 정도가 사망자의 비율이에요. 전체 승객에 비해서. 자, 이번에는 생존자들 중에서 남성 생존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생존자들 중에서 남성 생존자. 그 다음에 또 밑에 거를 하려면 생존자들 중에서 여성 생존자를 또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거를 하시려면 우선 아예 처음부터 생존자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생존자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남성 생존자와 여성 생존자만 따로따로 밸류 카운트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생존자들의 숫자로 나눠버리면 생존자에서 남성 생존자 비율, 여성 생존자 비율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걸 하기 전에 위쪽에다가 코드셀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생존자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얼라이브스 DF라고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뒤쪽에 전미사로 DF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타이타닉이고요. 타이타닉이고 조건이 있죠.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 얼라이브 컬럼의 값이 뭐랑 같으면 yes랑 같으면 이게 생존자예요. 그렇죠? 출력 안 해봐도 아시겠죠? 그렇죠? 출력 안 해봐도 아시겠죠? 간단하게 해보면 alive c df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survived 보면 숫자들이 전부 1만 들어가 있고 alive를 보시면 전부 다 yes만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342명이라고 했죠. 네. 자, 부분 집합들을 잘 찾았어요. 생존자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찾았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성별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female 여성과 그 다음에 male 남성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존자에서 남성 비율, 여성 비율을 따로따로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생존자에서 남성만 찾으시면 돼요. length alives df 여기에서 그 다음에 alives df의 성별 이랑 같으면 매일 이랑 같으면. 자, 여기까지 코드 이해되시죠? 요것만 이해, 여기 안쪽만 보면 이해되시죠? 생존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컬럼의 값이, 아 죄송합니다, 소문자 매일이죠? 네. 성별 컬럼의 값이 남성인 것들, 이렇게 해서 남성들만 찾았죠. 이게 남성 생존자.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요거 보면, 그죠? 이미 alives df라고 하는 것은 생존자만 찾았고 거기에서 성별이 다시 male인 거를 찾았기 때문에 이거는 두 가지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숫자를 뭘로 나눠주자? length alives data frame으로 나눠주면 31%.
반올림에서 대략 한32% 정도네요. 반올림에서 32%. 자, 그 다음에 생존자들에서 여성 생존자의 비율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length, alives, data frame. 여기서는 alives, data frame의 성별 컬럼을 찾고 그 값이 female인 것들만 찾으면 되죠. 이거를 무엇으로? length, alives, depth. 이렇게 해서 하시면 여기가 32%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68% 정도가 나와야 맞겠네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든 이유가 우리가 얘를 계속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단계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거의 비슷한 비율이군요. 전체 승객에서는 제가 남성 생존자, 여성 생존자 비율을 안 했군요. 생존자들 중에서 말한 거니까.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존자들 중에서 남성 생존자, 그 다음에 생존자들 중에서 여성 생존자 비율을 찾아냈고, 요거를 한꺼번에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또 되겠죠. Alives Data Frame, 여기에서 무슨 컬럼?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 이렇게 하시면 female, male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value count를 하시면 얘가 시리즈가 되죠. female이 233명이다, male이 109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거를 무엇으로 나눠주자? 이거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자. 이거를 length, alives, 이렇게 나눠주면 여기 여성 생존자들의 비율 68%, 그다음에 남성 생존자들의 비율 반올림에서 32%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생존자들 중에서 남성 비율, 여성 비율입니다. 자, 밑에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밑에는 뭐냐면 남성 승객들만 따로 뽑아놓고 그 안에서 생존자가 몇 명이냐를 보겠다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성 승객들만 먼저 뽑아놓고 그 여성 승객들 중에서 생존자가 몇 명이냐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달라지죠. 여기 얘가 달라지죠. 얘가 달라집니다. 전체 생존자가 아니라 남성 승객들 중에서, 남성 승객이 아까 500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남성이 몇 명 생존했는지, 그 다음에 여성 승객은 3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300명 중에서 몇 명이 생존을 했는지 이거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남성 승객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찾아보면은요,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남성 승객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일이라고 할까요? 메일 DF라고 할게요. 조건식을 써주시면 돼요. 타이타닉이라고 하시면 되고,
타이타닉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컬럼 찾으시고요. 여기를 매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으면 여기다가 헤드 이렇게만 쓰셔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성별 부분을 보면 남성들만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된 것 같고 이제 얘는 됐죠. 남성 승객들 중에서 생존자. 남성 승객들 중에서 생존자. 자, 이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서 alive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 랭스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존 비율, 사망 비율 이것도 다 나오겠죠.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컬럼, alive를 찾을게요. 그리고 value, count를 호출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468명, 109명이 나옵니다. 자, 이 숫자는 뭐냐면 전체 이거 다 더해보면 577명이 나와요. 891명이 아니죠. 남성들의 숫자만이에요. 이건 탑 승객들 중에서 남성들의 숫자만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사망한 숫자, 생존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뭘로 나눠주시면 되냐 하면 랭스, 메일, df 이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남성 승객들 중에서 생존율은요 19%예요. 생존자들 중에서 남성의 비율은 31%지만 남성 승객들 중에서 생존자 비율은 19%예요. 네.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원체 여성 승객들보다는 남성 승객이 많죠. 남성 승객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존자도 많을 거고 사망자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통계 숫자를, 통계 수치를 발표를 할 때, 여성은 68% 생존했고, 남성은 32% 생존했습니다. 라는 얘기와, 남성 승객들 중에서 19%만 생존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어감이 다르죠. 똑같은 숫자들인데 불구하고, 남자들이 그 생존한 그 숫자들 그 의미를 얘기하면서 32%가 생존했습니다와 19%가 생존했습니다. 이거는 어감이 되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무엇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냐면 여러분들이 신문 기사나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실 때 거기서 나오는 퍼센티지가 분모가 무엇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계산한 것인지 특히나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그런 기사들 되게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유의해서 보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숫자들을 가지고서도 32%라고 하는 퍼센티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19%라고 하는 퍼센티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밸류 카운트를 이렇게 이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제가 문제 자체가 생존자 비율만 찾자라고 했으니까 아예 여기서도 조건식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조건식을 이용하셔서 그 숫자만 따로 뽑아내셔도 됩니다. 네. 그 숫자도 따로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전부 다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분자의 랭스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분자의 랭스는 매일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얼라이브 컬럼의 값이 yes인 사람들 이렇게 하면 109명이 되는 거예요. 109명. 이 109명을 뭘로 나눠준다? 남성들의 숫자로 나눠준다예요.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숫자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생존 비율과 사망 비율, 남성들의 생존 비율, 남성들의 사망 비율,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성 승객들 중에서 여성 생존자, 이거는 위쪽에서 했었던 거에서 뭐만 바꿔주시면 되냐면 여기만 female로 바꿔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죠. 여성 승객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 여성 승객들로만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변수 이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emale 데이터 프레임. 이거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타이타닉. 그 다음에 타이타닉에서 성별 컬럼. 값이 female. 정말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중간 단계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면 제대로 됐다라고 하는 게 네, 됐겠지 뭐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물론 전부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전부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314명 아까 아마 그 여성 숫자가 300명대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제대로 찾은 것 같고요. 그럼 요건 일단 됐어요. 됐으니까 지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하면 돼요. female 데이터 프레임 성별 컬러 생존자 컬럼으로 보셔야죠. 생존자 이게 생존자예요. 여성들 중에서 alive yes와 alive no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value count를 하는 거죠. value count 이렇게 하면 여성 생존자 여성 승객들 중에서 생존한 사람이 233명, 사망한 사람이 86명. 전체 324명인가요? 314명인가? 314명 중에서 생존한 사람이 233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뭘로 나눠 주자? length female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눠 주자. 여성 승객들 중에서는 생존자가 74%고 사망자가 26%예요. 그러니까 위쪽에서만 보면 전체 승객에서 여성의 생존 비율이 68%라고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또 74%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는 분모를 어디에서만 둔 거냐면 여성 승객들 중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그 숫자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 혹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네. 보통 이렇게 여성 그 노약자들을 먼저 이렇게 내리잖아요. 여성들, 나이 많은 사람들, 애들 먼저 이렇게 구명 보트에 싣고 뭐 그다음에 또 남자들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죠. 또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시사한 애들은 또 지가 먼저 탈라고 하기도 하고 네. 예, 뭐 그런 내용들이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해본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통계, 특히나 퍼센티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비율을 볼 때 어디를 분모로 하는 비율인 거냐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